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정원장 3명 전원 구속 혁명 중인가? 국정원장 3명 전원 처벌 비극적인 풍경. 국정원장 셋다 구속 누가 웃을까? 어제자 조중동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전원 감옥 가는 상황은 혁명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이들 혐의가 혁명을 방불케 할 만큼 중대한가 묻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법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합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장은 대북활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두 잡는 건 북한 좋은 일이란 논리를 펴입니다. 북한 좋아할 일이라는 논리는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인데 꼭 감방 보내야 하냐며 따집니다.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편집해야 합니까? 북한이 정말 좋아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사찰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그 시절 그 국정원을 정말 좋아했겠죠. 같은 날 같은 말을 동시에 해대는 건 자유인데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걸로 해야죠.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했던 군인이었다. 이 논리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조중동이 빨간편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 같아요. 이분들은. 네, 그런 군한테 댓글 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약하게 했던 이들인데요. 김정일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요? 네. 어디서는 독심술을 배웠는지. 학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지 알잖아요. 누가 무서워하는지. 자, 적폐 수사, 뭐 국정원 개혁. 그만하라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손발이 아주 딱딱 맞고 같은 날.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옛날처럼 같은 날 같은 논조로 같은 사설을 쏟아내면 아 여론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야 이거 짰어? 이러는 시대예요. 예. 회의를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모이는 건 좋은데. 자, 아무래도 이 지진 뉴스가 첫 번째죠. 예, 수능 연기. 네, 어제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능 시험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수능은 일주일 미뤄진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3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1992년에 후기 대학 입시 문제지가 유출돼서 시험 일정이 연기된 적은 있지만요. 천재지변으로 대입 시험이 미뤄진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연기한 것은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시험장이 모두 14곳이었는데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건물 균열 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컨디션 조절이 걱정이 되는 학생이나 부모들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일주일 더 이제 마음을 졸이는 게 힘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불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이제 재빠르게 이 불만을 캐치해서 이거 참 빨라요 조선일보는 사회적 갈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 기사 논조를 잡았더라고요. 예. 포항을 생각하면 수능 연기가 맞지만 예, 59만 수험생은 대혼란이다. 예. 잘못된 결정이라는 기조하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는 자연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모 교장의 말로 기사를 끝을 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결정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요. 예. 집에 못 들어간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컨디션 얘기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뭐 지진 나지 말란 법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진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 네, 실제로 예. 지난해 9월에 경주에서 바로 다음 날 46번이나 여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전의 문제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제가 보기엔 철학의 문제인 것이 포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간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포항에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 포항에서 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학생들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명백히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수가 예를 들어 불평등이나 불공평하거나 불만을 겪고 그럴 경우에 그런 불평등 불공평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정은 정반대예요.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포항 학생들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학생들 더 많은 학생들의 컨디션을 위하여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 이 철학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조금 불편해도 소수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다 함께 참아줘야 된다. 이런 철학이 여기 반영된 겁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식의 결정이 있지 않았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컨디션 조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은.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예. 아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예. 철학이 그렇게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이걸 못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이 뭐 문제 질의를 던졌다는 이 뭐 컨디션 조절이 컨디션이 뭐 대단하다고요. 일주일 있다 조절하면 되죠.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예, 안전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예, 예. 안전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예. 철학이 바뀐 거예요. 예. 이런 결정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 소수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참아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다. 이 결정의 철학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뭐 일주일 연기된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예. 이 대목을 짚어주는 것이 없어서. 예. 다음 순 뭡니까? 네,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이 30억 원 더 있다라는 오늘 아침 뉴시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간 특수활동비 규모가 70억 원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40억 원이 상납됐다라고 검찰 조사 밝혀졌는데 나머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0억 원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국회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서는 열심히 이제 해명을 했겠죠. 예, 뭐 어차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고 항목을 정해서 이건 뭐 대북 공장에 사용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열심히 했을 텐데 어떤 해명으로도 그 설명이 안 되는 돈이 이제 30억이 비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불법으로 사용됐다라는 건데요. 네, 3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이 비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억 그 이전에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40억보다 이 30억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0억이 더 나왔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조사를 그렇죠.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공작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공작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전부를 다 뺐는데도 이건 도대체 설명을 못하는 돈이 나온 거죠. 예. 이 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어제 검찰에 또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40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최고위급 공무원에 의해서 사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아, 참. 모두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상비, 뭐 미용, 주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했었으니까 그런 의심을 했었는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사적으로 사용됐다까지는 얘기를 한 거네요. 만약에 이 돈이 40억이 와서 온 거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용처가 공적인 용도였다고 하면 정상 창잡이 됐을 텐데 예, 이게 뭐 올림머리 하에 써졌다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요. 밝혀지겠죠. 예, 다음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출국 대화는 달리 말을 아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레인이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수사도 법과 제도를 허용한 절차 내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완장 차면 아무 데서나 와서 무슨 짓이나 해도 되냐라는 다소 거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예. 완장 차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짓을 한 것은 그 정권이었죠.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취해서 오버한다고. 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이동관 전 수석이 이동관 전 수석을 놓고 차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SBS에서 이런 짜투리 영상만 모여서 예, 보도하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스버스 뉴스라고. 예, 저는 사실 8시 뉴스보다 이게 더 재밌던데 거기에 잡힌 게 있습니다. 네, 그 클립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어제 같이 귀국을 했었는데 이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를 놓쳐. 그 기자들이 이제 이동관 수석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계속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들이대잖아요. 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막 쫓아가서 그런 사이에 차가 가버린 거예요. 버릴만 냅두고.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전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날 두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전체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네. 5년 후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5년 후 말고 5주 후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자, 다음 순요. 네, 현재 국정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07년 이후에 발생한 관련 부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건 말이죠. 이게 삼성과 관련된 일이기만 하면 우리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솜방망이인데요. 이게 2008년에 불법적인 차명 계좌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러면 2018년이면 아직 있어요. 그때 밝혀진 차명 계좌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제척 기간 소위 이제 부정행위가 입증된 제척 기간 해가지고 2007년 혹은 2008년의 계좌에 예, 들어있던 예. 금액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뭐 과세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저는 박원지 기자가 했. 네, 김은지입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고요. 네, 두 분을 합쳐놓으신 네. 건가요? 그러네요. 김은지 기자가 10년 전에 불법 행위가 들켰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 들켰을 때 들킨 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죠. 네, 그렇죠.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 계좌 개설이 1980년대부터 이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 금액의 소득이 과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세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깡통 계좌 과세. 이러면 안 됩니다. 거죠. 네, 이러면 안 되도록. 뉴스 공장에서 계속. 네, 김은지입니다. 아니, 뉴스 공장에서 계속 저희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있어가지고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가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고위급 방북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이번은 방북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뉴스도 또 나왔어요. 트럼프 핵 버튼. 네, 네, 그렇죠. 제안하려고 하는. 예,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열렸습니다. 14일, 현지 시각으로 14일인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권한을 견제하는 청와대 청문회를 연 건요, 41년 만입니다. 자, 이제 뉴스 공장에서 트럼프 미친 건가 아닌가, 미친 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했는데 예. 트럼프가 미친 거 아닌가라는 말을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사실 이런
이런 표현이죠. 정상적으로 해법들을 맡겨도 되는가. 그렇게 정신건강이 건강한가. 정신건강에 문제 없나. 이런 질문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아예 청문회를 열어서 뉴스공장에서 했던 보다 더 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돈키호테고 버튼을 언제 누를지 모르고 3차 대전을 끌고 갈지도 모르니까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다수예요. 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당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외교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빠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자, 수치를 쭉 읊어주세요. 네. 3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70%대 지지율 유지했고요. 역시 올랐습니다. 2.2%포인트 오른 72.3%이고요. 지지율이 부정평가는 0.5%포인트 내린 23.6%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3주차에 북핵 이후에 65.6%로 가장 낮게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한 7% 정도 그 이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인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유엔 연설이 조금 이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한중 관계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적폐청산,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이것이 워낙 컸고요. 그리고 MB 정부의 어떤 군 댓글 정치 공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70% 초반대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72.3%입니다. 72.3%요? 네. 네. 69.5%나 70.3%나. 뭐. 아니, 불과 한 달 전쯤만 해도 그러니까 일간 조사를 보면 앞에 7자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지난 실험의 여진이 계속되는 예, 그렇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부터 5일 연속 앞에 7자가 붙고 있습니다. 일간으로. 어제 오주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73.6%까지 올랐고요. 그제 같은 경우는 72.4%로 올랐습니다. 아, 그 북핵 네.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런 예, 뭐 예. 지난 주까지는 보합 또는 뭐. 그 강보합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승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북핵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봐야 수치가 예. 네, 정당으로 넘어갈까요?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큰 변화가 몇 개월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몇 프로 빠졌다 몇 프로 올랐다 이 정도 수위. 아니 많이 그때 8.2%포인트 북핵 이후로 빠졌고요. 이게 8.2%가 네. 엄청난 것 같은데. 예, 저는 별로 엄청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당으로 넘어가죠. 네. 정당은요? 민주당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폭 빠졌는데요. 2.6%포인트 상승해서 50.8%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 순방 외교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탈당한 그 의원들이 복당하는 과정 속에서 소폭 올랐는데 이번에 횡보했습니다. 0.2%포인트 하락해서 18.4%를 보였고요. 생각만큼 여기는 많이 오르지 않네요. 네. 예. 그 지난번에 이제 예측을 했다시피 크게 그 합당, 그 통합 그런 어떤 효과들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 이번 주 초에 유승민 그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조금씩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9%를 기록해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째 내림세인데요. 0.3%포인트 하락해서 5%입니다. 지금 문 정부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당의 진로, 정체성 뭐 이런 걸 둘러싸고 내용이 이렇게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민주당하고 연동관계 있기 때문에 0.9%포인트 하락해서 4.9%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의 변화도 사실은 뭐 커야 1, 2%고 예. 작으면 대부분 0점대라서. 네. 하여튼 지금 지형의 변화는 없다. 뭐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네.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북핵 직전이니까 한 3월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10,
1월인데 예. 예.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뭐. 예. 그런 북핵, 겁니까? 북핵이 트자마자 야권에서는 3월이 아니죠. 예. 6월 아닙니까? 북핵이 북핵 말입니까? 아, 북핵 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네. 등락폭. 아, 8월이군요. 예. 3월은 하여튼 예, 아직 예. 탄핵 국면이었네요.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 예. 예. 8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네, 북핵 그렇게. 6차 실험 전으로. 맞습니다. 예. 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큰 틀에서는. 네. 자, 이번 주 현안 주사는 뭡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 TBS가 있는 그 서울시 그 마포구 상암동 이 인근에 네. 서울시 부지에 인근이 아니고 예. 바로 눈앞에요. 아, 네. 눈앞인가요? 걸으면 2분 정도 걸립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주위에 이제 건립하는 걸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예. 네. 도서관인데. 기념 도서관 이제 부지에. 예. 그 굉장히 크죠, 사실은. 네. 동상이. 네. 5m든가요? 예. 상당히 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 소유의 부지라는 겁니다. 예. 서울시 예. 소유의 오늘 바람이 이렇게 많이 세죠. 안 그래도 산에 오늘 특히 세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설치할 건지 말 건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설치할까 봐 또 예. 우려했던 분들도 있고 또는 예.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 한번 해봤다 이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반대가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66.5%가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반대하고요. 찬성은 3.1%가 찬성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작년이죠. 작년 12월 말에 저희들이 리얼미터가 역대 대통령 국가 기여도 조사를 했어요. 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30.8%가 나왔습니다. 이번 찬성이 30.1%고요. 아, 딱 그 정도군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30%대 초반대 그렇습니다. 네, 유지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붕괴시킨 게 본인 정권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서 한 50, 60년 이어졌던 박정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 동상 건립 정도는 일반 국민 여론사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안인데 혹은 팽팽하거나 이렇게 확 기울은 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장장 그 말씀에 그 동의를 하는 게 지금 TK 같은 경우도 반대가 많습니다. 아, TK에서도요? 54%. 의외네요. 예. 국정농단 이후에 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예. 인식들 자체, 태도 자체도 근본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최태민으로부터 이어진 그것이 결국 여기 이어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사망한 분의 그리고 이 뭡니까 신화는 사실은 무너뜨리기 굉장히 힘든 건데 그렇습니다. 의식 체계에 들어가 있는 거라 예 그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TK에서도 오히려 반대가 높다. 예, TK 뭐 60대 어르신들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반대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개요는요? 예,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 유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6.1%고요. 현안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상적으로 끝나는 적이 없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원입니다.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이셨습니까? 오늘 수원에서 42번째 북토크가 있는데요. 42번째. 1,000명이 딱 넘으면은 네. 제가 중요한 정치적인 선언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세요, 여기서. 경기 남부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7시
장수는 알아서들 오시고요. 많이들 구경 오십시오. 재밌습니다. 1000명 넘으면요. 예.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제는 저희가 야당입니다.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예, 서울 김성태 의원. 야당은 워낙 팍팍 터트리는 것인데. 예. 안민석 의원님. 네. 나 이 저 김호중 공장장한테 이거는 예. 정말 노파심에서 방송 서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박근혜 정권도 최순실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편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까지 깜빵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깜빵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강력 단체장 또 지방 단 기초자치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뭐 이런 뭐 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병폐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가장 오른팔이라 그럴 수 있는 최측근인 벤창흠 SH공사 사장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가지고 공사 인사 및 조직관리 운영에 충분하게 거기에 참고가 됐다는 부분. 제가 그 문건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해서 결국은 그 사장이 이제 옷을 벗게 됐어요. 오늘은 박원순 때리기입니까? 예. 저는 왜 이야기하는 거면은 박원순 시장 하에도 블랙리스트는 나오고 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적 이런 취약 약자 그룹들의 부채 탕감 이 부채 탕감을 위한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만든 공익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희망살림이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 단체가 대한민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로부터 무려 네이버 본사가 성남에 있고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2년에 걸쳐서 네이버로부터 40억을 이 희망살림이라는 바로 이 시민 공익단체가 네이버로부터 돈을 받아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도. 내 차례는 걸쳐서 40억을 받아가지고 결론은 39억을 성남 FC에다가 이 희망살림이라는 이 희망살림은 성남시의 취약계층들의 그런 부채 채권 어?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만든 이 시민공익단체가 언제부터 초거대 재벌 포털 사이트로부터 40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 얘기 좀 제지 좀 시켜주십시오. 39억을 저거는 저희가 아니 이야기 가장 저 우리 그 저 유력한 20년 만에 지금 도지사를 탈환하려고 하는 이재명 시장 흔드는 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께서도 최순실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절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저는 팩트만을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이버가 왜 성남의 이런 희망 살림이네 살림에게 그건 40억을 갖다가 이렇게 줬겠습니까? 네이버가. 그러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네이버는 제2 본사 사옥을 성남시 분당 정자동에 건축 허가를 받아냅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걸로 간 겁니다. 아니 뭐 안 되고 대구를 떠나가지고 되는 곳에 가는 건 문제 없잖아요. 아니 뭐 네이버가 아니 이렇게 본연의 희망 살림이라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채권 매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익 시민 단체의 목적 설립 요건이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아마 줬을 거예요. 네이버는 40억을. 그렇다면 그 네이버로부터 40억을 받았다면은 이 희망 살림이라는 시민단체는 진짜 성남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 돈이 써여져야 되는데 문제는 네. 성남시 성남 네. FC 축구단에 이 39억을 골사란히 그대로 전달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공익시민사회단체가 성남 FC 축구단에 그대 대기업 포털 사이트로부터 돈을 받는 창고로 이용되어졌는지 이재명 시장 여기 한번 모시기로 했잖아요.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여러 번 해명했다. 여러 번 해명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인터뷰 요청했는데 여러 번 해명했고 기사를 찾아보시라고.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밝힙니다. 바로 그 희망살림이라는 이 만든 이 시민사회단체에 상임이사가 지금 공교롭게 민주당의 현역 모 의원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FC 박은순 예. 시장께서도 변창은 자신의 예. 최측근이 지난 3년 동안 SSG 공사를 통해서 엄청난 서울시 주요 사업들의 개발 현장에서 이 SOH 공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은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SOH 공사 사장 퇴임으로 이 블랙리스트 묶은 이 상황을 끝장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도 그의 상황은 지금 대표님은 네. 우리 보수 정치 세력도 부패했고 그래서 국정농단 일어났지만은 진보 세력인 당신들도 똑같다. 예, 별 차이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이재명 두 분에 있어 가지고는 김성태 의원님 지금 주장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안민석 의원님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만일 박원순 시장 희하에 몇 년간 해가지고 성공하셨잖습니까?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아, 제 안민석 따라하기. 예, 예, 아니 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최측근 SH공사 사장이 SH공사 1,500명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최고위급 간부 1급 2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박원순 시장하고의 관계 동그라미 세모 엑스프 그리고 진보 성향에 따라서 또 그런 구분 만일 그런 블랙리스트가 실제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예. 김성태 의원님 예.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는 지금 현재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도 MB 측근이었던 김성태 의원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MB 측근이 아니었습니다. 18대 때. 그럼 친박이었습니까? 저는 가장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H공사 얘기는 저희가 또 그 박원순 시장 혹은 뭐 서울시로부터 답변 한번 요청 받아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서로에 대한 상대 당에 대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선의 경쟁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저 아침부터 새벽밥 먹고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저렇게 막 네거티브 하시고 참 애처롭습니다. 아무리 지금 야당이 먹고 살 게 없다 할지라도 좀 달리 포신을 잡으시면 안 됩니까? 그 최순실 국정농단을 네. 들고 사회 정의와 공정한 세상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아니 최순실하고 이재명하고 그걸 등치할 문제입니까? 야당일 때는 그렇게 서민 약자 정의를 부르짖던 민주당의 중심 안민석 의원이 아니 이번에 홍종학 지금 현재 장관 청문회 끝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죠. 그런 장관 빨리 판단해 줘야죠. 장관 청문회 하고 나면은 찬반 의견을 내서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야당은 반대 지금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서 이걸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채택 자체도 안 하는 거는 국회의 역할을 지금 방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만일 저희 쪽에 장관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우리 장관 후보자가 수십억 대의 그런 상가를 쪼개기로 이렇게 정려받고 이 부의 대불림에 대해서 내로남불 행태를 누구보다도 많이 보였던 그런 지난 19대 국회의원을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핵심 경제를 이끌어야 될 그런 부처의 장관 후보로서 아무 능력이나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니 그래서 야당은 부적격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부적격 의견이라고 명시를 하셔서 채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민석 의원님.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됩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적 바람이나 이 국민적 신뢰, 이 지지를 기반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야의 입장이 틀리잖아요. 저희들은 이 정도면은 장관으로서 무난하다고 보는 것이고 야당은 반대하니까 서로의 찬반 의견을 넣어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건 안 합니까? 해야죠. 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하십시오. 야당은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안민석이 있니? 네. 왜 민주당 내에서도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흔히 말하는 법조인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희들은 민주정당이니까 찬반 다 인정하고 존중하죠. 그래도 저희들은 120명 중에서 105분이 서명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단 한 분도 김성태 의원 빼고 단 한 분. 한 분이 됐습니다. 김성태 의원님도 사실 저한테 뭐 전문용어로 엮여서 하신 거죠. 진짜로 이게 최순실 몰수 의사 있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빼고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 찬성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렇게 폐마하면 안 돼요. 예?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의견을 존중하는데 이해할 수 없죠. 국회 대통령 탄핵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 절반 이상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받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지만은 최순실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인간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사익으로 편취되어지는데 이용되어졌다면은 그걸 용납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집권당이 자유 당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특별법 토론회는 김성태 의원 꼭 나오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건강한 당청 관계가 유지돼야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될 수 있어요. 그대들이나 잘하세요. 언제 권력 잡았다고 말해야 미국 비행기 한번 탔다고 그렇게 안민석 의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달라요? 아,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10대가면 그렇게 그 이야기 꺼내시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북토크를 한 40번 이상을 전국을 돌아보니까는요 깜짝 놀란 게 국민들은 최순실 재산 몰수가 되었거나 앞으로 잘 될 줄 그렇게 알들 알고 계셔요. 합시다. 하자니까요. 찬성하시는 자, 것이죠. 네. 그러면 네. 김성태 의원님은.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혼자만 하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자유한국당은. 하자고 이렇게 확 끌고 가려면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라든가. 원내대표 공약으로 이거 한번 내걸어 보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까? 저는 분명할 저는 지난번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아, 그럼 그때는 그랬죠. 의원님, 그 대신 불필요한 오해와 한 달쯤 있으면 편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죠. 한 달쯤 있으면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뭐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호준 네. 공장장하고 안민석 의원께서 이 남해당 원내대표 선거 절대 초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 공약으로 내거시면은 제가 열심히 뒤에서 제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원내대표 제가 이야기 통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니, 원내대표 나가실 거죠? 아니 저는 뭐 한편으로 예 네, 한편으로 나가실 거죠.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요 근래 좀 진중하신 그런 모습이 또 보기는 좋아요. 여당 중진이 됐으니까 뭐 저희 운명으로 생각해요. 야당일 때는 네. 솔직히 어떤 때는 막 질러대고 때로는 좀 자료가 미비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정의를 위해서 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집권당 의원은 정말 신중하고 정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 현재 자세를 가다듬어가고 있는 모습은 그런데 질러도 제대로 질러셔야죠. 이재명 시장 같은 이런 애매하고 현장에 발로 뛰지 않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러대시면은 이거 저희 국민들 동의받기 당에서 어려워요. 네. 예, 제가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입니다. 네. 저는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 할 때도 당시 대통령 국가권력 우리 직관 등에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었지만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게 저는 저 소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도 잘못한 게 있다면 올바르게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42번째 안민석의 수원 북토크에 김성태 의원님이 깜짝 출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 함께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겠다. 제가 궁금한 건 개인으로서 그렇게 한번 오늘 오시죠. 수원에. 개인으로서는 이미 이제 그 법안 네, 이름을 올리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자유한국당의 이제 다른 의원들도 환수법에 동참하자고 하려면은 의원님한테 힘이 필요한데 원내대표 곧 있으니까 여기 나가시냐 이거죠. 나가셔서. 아, 저는 원내대표 뭐 조만간에 저에 대한 출마에 대한 입장을 아, 나가시는군요. 나가시면 말씀하시라고구나. 나가시면 만약 원내대표 되면 이 재산 환수법 관련해 가지고 안민석 의원께서 네. 정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위한 사익을 편취한 그 부분을
국가 재산으로 한수 몰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면은 저는 협조합니다. 그 대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말고 그 이상으로 해서 그 차이는 어디서 정쟁이나 정치적 목적에 또 편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걸 가져가면 그거는 저는 그걸 우려해 가지고 민주당 내 동료 의원들도 이 법에 대표님 예. 물론 대표님 이래가 아 이렇게 초를 치고 있으니 참 아니 원내대표가 상대는 누구예요? 상대가 가장 유력한 상대 잠깐만 하나만 약속받고 실제 만약에 원내대표 출마하시고 원내대표가 되시면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하도록 만들겠다. 저는 아직까지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 사람. 만약에 된다면요. 그런데 네. 된다면 저는 아직 출마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출마하신다면.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이나 족적을 가지고 그러면 그 출마하신 전제를 알고 출마하시고 당선되시면 이거는 하시는 걸로 그럼 같이. 그런 제가 김원중 공장장한테 강요받지 않아도 네.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예? 네. 왜 국가 권력이 어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내대표이시면 그걸 같이 하시는 것으로 예, 힘차게 약속을 꼭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그럼요. 고개를 그럼요. 끄덕끄덕. 네, 좀 촬영이 되는 거니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원 북토크 쇼. 그 북토크 그만 얘기하시고. 차 팔아서 빨리 독일 한번 또 갔다 와야 되는데요. 제가 정중하게 제가 초대할게요. 상대편 원내대표. 안민석 의원께서 북토크 그 정말 네. 고생하시면서 잘 하시는데 아무리 뭐 같은 동료 의원을 하루 전이라도 뭐 일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지금 바쁩니다. 네? 본인만 바쁜 게 아니고. 네? 원내대표 라이벌은 누굽니까? 홍문정 의원인가요? 그거는 뭐 언론 기사를 보셔가지고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여야를 불문하고서. 네. 원내대표 되셔도 나오시는 거죠 여기? 아, 뭐 몇 번 이 방송이 예. 많은 제가 살아가면서 이 방송처럼 괴롭힘을 많이 당한 방송이 나도 복수를 해야죠. 저도 뉴스공장 때문에 정치 인생이 많이 네. 엉클어졌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님만 피해본 게 아니에요. 김호중 공장장하고 나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굳건하게 예. 또 섭니다. 원내대표 되셔서 나오시는 것으로 그러면 뭐 일정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뭐 하루쯤에 내가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당을 왜 옮기셨어요? 아, 그래서 그때 뭐 저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네? 왜 이번에는 별로 안 괴롭히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뭐 이제 대세가 기울었지 않습니까 사실. 가신 분들도 별달리 욕도 안 먹고 그냥 그 안에서 그죠?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다스가 누구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실은. 최순실 돈은 국민의 돈이라는 건 맞는데, 그죠? 다는 다스는 누구 거라고 국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들 하시지 않으세요? 의원님들 모여서? 오늘 안민석 의원께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 파듯이 한번 파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도 넘어가 있는 상태고 중앙지검의 뭐 윤석열 지검장이 의지를 제가 가지고 두더집니까? 저 이제 파는 거 그만하고 저는 요즘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뭐. 이게 시리즈로 앞으로 1, 2, 3탄 한 10탄까지는 계속 터질 거고요. 예. 조금 그걸 기대해 주시고요. 뭐 이제 파는 거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이 요즘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뭐 우리 집 아이만 달라진 게 아니고 안민석 의원도 달라진 게 저는 대단히 요 근래 행복으로 느낍니다. 아 그게 그렇게 읽혀집니까? 네, 달라지죠. 집권당은 네. 그리고 제가요. 두 분의 호흡한 야당은 좀 더 화력을 네. 좀 더 강하게 준비하시고 네. 쏠 때는 국민들이 야 깜짝 놀랄 만한 실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네. 안민석 의원 절대 야당 탄압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아직도 여당으로 아직도 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밝히겠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어떤 경우도 잘못 쓰여져서는 안 되겠죠. 혹시 국회의원들이 저걸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써줘야 되는 거고 만일 이 부분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민주당의 모 인사들이 의원들이 만일 연루가 되었다면은 이건 대단한 민주당이 아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아니, 그게 있다는 무슨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원이 있다고 보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데요. 아니, 저는
그냥 막 지르는 거 아니세요?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부터 DJ 노무현 정권 또 박근혜 정권에서도 정말 우리는 당당하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여야가 만일, 따로 없는 것이죠. 만일 거기에서 누구라도 국정원 원장에게 예? 출판 기념회에서 책값 받았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말 해 뭐 공식 일정 간다고 해서 아, 뭐 그러니까 장동건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나 지고 있다. MB가 지금 하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끝날 때 돼서 네? 잠깐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SH공사 사장은 사임한 게 아니라 임기가 종료된 겁니다. 네. 자, 임기 종료지만은 연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민석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공작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공작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전부를 다 뺐는데도 이건 도대체 설명을 못하는 돈이 나온 거죠. 예. 이 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어제 검찰에 또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40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최고의 급 공무원에 의해서 사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아, 참. 모두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상비, 뭐 미용, 주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했었으니까 그런 의심을 했었는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사적으로 사용됐다까지는 얘기를 한 거네요. 만약에 이 돈이 40억이 와서 온 거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용처가 공적인 용도였다고 하면 정상 창잡이 됐을 텐데 예, 이게 뭐 올림머리 안에 써졌다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요. 밝혀지겠죠. 예, 다음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출국 대화는 달리 말을 아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레인에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수사도 법과 제도를 허용한 절차 내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완장 차면 아무 데서나 와서 무슨 짓이나 해도 되냐라는 다소 거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예. 완장 차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짓을 한 것은 그 정권이었죠.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취해서 오버한다고 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이동관 전 수석이 이동관 전 수석을 놓고 차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SBS에서 이런 짜투리 영상만 모여서 예, 보도하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스버스 뉴스라고. 예, 저는 사실 8시 뉴스보다 이게 더 재밌던데 거기에 잡힌 게 있습니다. 네, 그 클립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어제 같이 귀국을 했었는데 이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를 놓쳐. 그 기자들이 이제 이동관 수석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계속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들이대잖아요. 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막 쫓아가서 그런 사이에 차가 가버린 거예요. 버릴만 냅두고.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전화 찍은 거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조금 불편해도 소수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다 함께 참아줘야 된다. 이런 철학이 여기 반영된 겁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식의 결정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게 없으니까 컨디션 조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은.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예. 아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예. 철학이 그렇게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이걸 못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이 뭐 문제 지지를 던졌다느니 뭐 컨디션 조절이 컨디션이 뭐 대단하다고요. 일주일 있다 조절하면 되죠.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뭐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예, 안전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예, 예. 안전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예. 철학이 바뀐 거예요. 예. 이런 결정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 소수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참아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다. 이 결정의 철학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뭐 일주일 연기된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예. 이 대목을 짚어주는 것이 없어서. 예. 다음 순 뭡니까? 네,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이 30억 원 더 있다라는 오늘 아침 뉴시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간 특수활동비 규모가 70억 원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40억 원이 상납됐다라고 검찰 조사 밝혀졌는데 나머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0억 원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국회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서는 열심히 이제 해명을 했겠죠. 예, 뭐 어차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고 항목을 정해서 이건 뭐 대북 공장에 사용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열심히 했을 텐데 어떤 해명으로도 그 설명이 안 되는 돈이 이제 30억이 비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불법으로 사용됐다라는 건데요. 네, 3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이 비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억 그 이전에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40억보다 이 30억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0억이 더 나왔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조사를 그렇죠. 하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정원장 3명 전원 구속 혁명 중인가. 국정원장 3명 전원 처벌 비극적인 풍경. 국정원장 셋다 구속 누가 웃을까. 어제자 조중동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전원 감옥 가는 상황은 혁명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이들 혐의가 혁명을 방불케 할 만큼 중대한가 묻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법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합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장은 대북활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두 잡는 건 북한 좋은 일이란 논리를 펴입니다. 북한 좋아할 일이라는 논리는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인데 꼭 감방 보내야 하냐며 따집니다.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편집해야 합니까? 북한이 정말 좋아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사찰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그 시절 그 국정원을 정말 좋아했겠죠. 같은 날 같은 말을 동시에 해대는 건 자유인데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걸로 해야죠.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했던 군인이었다. 이 논리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조중동이 빨간편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 같아요. 이분들은. 네, 그런 군한테 댓글 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약하게 했던 이들인데요. 김정일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요? 예. 어디서는 독심술을 배웠는지. 학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지 알잖아요. 누가 무서워하는지. 자, 적폐 수사, 뭐 국정원 개혁, 그만하라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손발이 아주 딱딱 맞고 같은 날.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옛날처럼 같은 날, 같은 논조로 같은 사설을 쏟아내면, 아, 여론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야, 이거, 짰어? 이러는 시대예요. 예. 회의를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모이는 건 좋은데. 자, 아무래도 이 지진 뉴스가 첫 번째죠. 네, 수능 연기. 네, 어제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능 시험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날 두고 가면 어떻게 해, 이렇게.
전체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네. 5년 후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5년 후 말고 5주 후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자, 다음 순요. 네, 현재 국정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07년 이후에 발생한 관련 부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건 말이죠. 이게 삼성과 관련된 일이기만 하면 우리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손만방인데요. 이게 2008년에 불법적인 차명 계좌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18년이면 아직 있어요. 그때 밝혀진 차명 계좌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제척 기간 소위 이제 부정행위가 입증된 제척 기간 해가지고 2007년 혹은 2008년의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뭐 과세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저는 박원지 기자가 했. 네, 김은지입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고요. 네, 두 분을 합쳐놓으신 네. 건가요? 그러네요. 김은지 기자가 10년 전에 불법 행위가 들켰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 들켰을 때 들킨 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죠. 네, 그렇죠.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 계좌 개설이 1980년대부터 이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 금액의 소득이 과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세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깡통 계좌 과세. 이러면 안 됩니다. 거죠. 네, 이러면 안 되도록. 뉴스 공장에서 계속. 네, 김은지입니다. 아니, 뉴스 공장에서요. 계속 저희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있어가지고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가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고위급 방북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이번은 방북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뉴스도 또 나왔어요. 트럼프 핵 버튼. 네, 네, 그렇죠. 제안하려고 하는. 예,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열렸습니다. 14일, 현지 시각으로 14일인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권한을 견제하는 청와대 청문회를 연 건요, 41년 만입니다. 자, 이제 뉴스 공장에서 트럼프 미친 건가 아닌가, 미친 건가 미친 척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했는데, 예, 트럼프가 미친 거 아닌가라는 말을 여기서 미쳤단 말은 사실 이런 표현이죠. 정상적으로 핵법들을 맡겨도 되는가. 그렇게 정신건강이 건강한가. 정신건강에 문제 없나. 이런 질문인데. 수능은 일주일 미뤄진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3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1992년에 후기 대학 입시 문제지가 유출돼서 시험 일정이 연기된 적은 있지만요. 천재지변으로 대입시험이 미뤄진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연기한 것은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시험장이 모두 14곳이었는데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건물 균열 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컨디션 조절이 걱정이 되는 학생이나 부모들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일주일 더 이제 마음을 졸이는 게 힘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불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이제 재빠르게 이 불만을 캐치해서 이거 참 빨라요 조선일보는 사회적 갈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 기사 논조를 잡았더라고요. 예. 포항을 생각하면 수능 연기가 맞지만 예, 59만 수험생은 대혼란이다. 예. 잘못된 결정이라는 기조하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는 자연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모 교장의 말로 기사를 끝을 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결정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요. 예. 집에 못 들어간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컨디션 얘기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뭐 지진 나지 말란 법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진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 네, 실제로 예. 지난해 9월에 경주에서 바로 다음 날 46번이나 여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전의 문제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제가 보기엔 철학의 문제인 것이
이제 포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간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포항에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 포항에서 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학생들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명백히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수가 예를 들어 불평등이나 불공평하거나 불만을 겪고 그럴 경우에 그런 불평등 불공평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정은 정반대예요.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포항 학생들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학생들 더 많은 학생들의 컨디션을 위하여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이 좋다. 이 철학을